민주당 의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방첩사는 작전을 하지 정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카운터 인텔리전스는 방첩이죠. 그죠? 네. 방첩사령부는 정보 업무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방첩사 사령부령에도 4조 3항에도 나와 있거든요. 정보 수집, 작성, 체계 업무 시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오류인 것 같아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방첩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 개념에서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방첩사령관은 이제 군수 내부에서 제외된다. 물론 국방부 국직부대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치면 이제 해병대 사령관도 제외되는 게 맞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군수 내부로 쭉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개인의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방첩사령부의 성격이나 역할들을 봤을 때 군수 내부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후보자 신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장관에 정식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독 통수권자 위임을 받아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 행사하게 되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죠. 맞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돌아가서요. 2022년 3월 14일 날 16시 57분에 국방부를 방문했어요. 그죠? 이제 혼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3월 말까지 국방부 이전 검토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요청을 하셨죠? 네, 그때 신분이 무슨 신분이었습니까? 인수위 TF의 부팀장 이런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 맞으시죠?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명령이 났나요? 네, 명령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22년 3월 23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TF는 인수위 소속이 아닌 당선인 직속이라는 발언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인사명령이 났는지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일자를 주시지 않았어요. 주시면 그냥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그러면 어찌 보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게 이게 보면요. 당선 확정되고 4일 만에 결정이 돼요. 우리는 헌법이 존재하고 그 밑에 하위법이 존재해요. 법의 지배. 그죠? 국가 권력은 법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하위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법 1분 더 드리세요. 아니, 1분을 더 81조. 쓰시라고 했습니다. 막 급하다 보니까 헌법 82조, 89조,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제4조,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제22조, 그다음에 형법 제123조, 국유재산법 제3조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국유재산법 제9조 이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한 지배를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고요.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4일 만에 들어와서 그냥 3월 말까지 방을 빼라고 그러면 어느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요. 하위법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따져 묻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존경하는 부성찬 의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 3월 17일 날 방문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예. 제가 그 서욱 장관님과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3월 말까지 가능하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우리 서욱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그날 결정을 못하고 그 다음날 통화하면서 조금 촉박한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으냐 그래서 4월 10일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을 하면서 서로 양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참에 우리 서욱 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서욱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박 의원님, 질의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걸 왜 말씀을 하십니까? 박 의원님, 김병주 관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만하시죠. 간사님, 김병주 관사님. 어떻게 그 전혀 지금 부승찬 의원님의 질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또 간사님 협조를 좀 해주세요. 김 간사님 협조를 좀 해주세요. 또 후보자님은 그 당시에 또 협조받는 관계에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적절한 대답이었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임종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